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자켓 촬영 하러 왔습니다. 바발들이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윤지성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찍는 컨셉은 로 컨셉이에요. 그래서 로는 제가 이제 길을 가는 뭔가 꽃길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 청춘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바발들 끝까지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너의 향이 진하게 피어난 모든 감각이 깨어나. 제가 이번 앨범 컨셉이 미로, 장미미의 길로. 우리 바발들이 옛날에 팬덤명으로 이제 추천을 해줬던 그런 이름인데, 제가 이것을 바발들과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 명은 미로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미로 뜻을 찾아보니까 장미미의 길로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앨범에 녹여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봄에 이렇게 앨범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을 딱 나가면 앞으로 우리 바발들에게 장미길 같은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거는 미로의 입구가 아니라 미로의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눈만 감아도 꽤 달콤한 꿈을 꾸지 내 맘에 띄웠어. 저는 마지막 촬영이 막 끝이 났고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꽃길을 향해 가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사다리를 올라타서 멀리도 내다보고 그런 컨셉으로 찍은 것 같아서 예쁘게 잘 찍은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미 컨셉은 더 예쁜 컨셉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발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 둘씩 피어난 우리 둘 내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봄만 들리게. 저는 지금 이제 미 컨셉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미 컨셉은 바로 성숙함, 블룸, 만개한, 장미, 꽃 이런 느낌입니다. 로에서 이제 미로를 해치고 도착한 그런 꽃밭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의 자켓 촬영 현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뭐 항상 그랬지만 이번 앨범도 컨셉부터 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이번엔 특히 제가 곡 참여에 작사도 네 곡이나 하고 작곡도 두 곡이나 하면서 곡에 대한 애정도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우리 바발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